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제 하늘길도 열리고 이동도 자유로워지면서 다시 한번 리오프닝 우리가 이제는 또 지켜봐도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꽤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습니다. 네네. 중국의 봉쇄도 완화됐고 이제 규제들도 완전히 풀리게 되고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그 변화를 우리가 감지하고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리오프닝 관련주들 사실상 이제는 본격화되었다. 다만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은 그 관련 기업들의 실적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는데 결국 결론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려본다라면 이제 2분기 실적 시즌 7월 초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 시즌 이제 그 한 9월 정도면 시작을 하게 되죠. 이 앞서서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거는 누가 봐도 명확관화한 일이다. 결국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그들의 실적. 그러면 언제 사는 것이 제일 좋을까? 결국은 실적 시즌이 나타나기 이전에 미리미리 조금 조금씩 리오프닝 관련주를 나의 포트폴리오에 담아놓는 것이 지금과 같은 변동성 장세 그리고 지금과 같은 어떠한 종목별 어떤 오르내림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은 장세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명확한 방향성을 줄 수 있는 종목군은 결국은 리오프닝 관련주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최근 들어서 뭐 5월 31일이었죠? 중국의 상하이 봉쇄 해제가 됐고요.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중국 경제가 상당 부분 타격을 입은 것이 사실입니다. 소매 판매 한 10% 이상 줄어드는 그런 모습, 산업 생산 역시 한 3% 가까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 결국은 글로벌 경기 자체가 중국의 상하이 봉쇄 이후 상하이 봉쇄 발 글로벌 경제 침체로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까지 빠질 정도로 코로나 봉쇄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 중국 경기 다시금 바닥을 다지고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충분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실질적으로 오늘부터 6월 8일이죠. 국내 우리 한국 같은 경우 해외 입국자들 7일간 격리를 면제하는 아예 그 의무가 해제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 해외 입국자 입국 이제는 그 여행이 시작되는 그런 모습들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 내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코로나가 정점을 통과했느냐, 소위 말하는 엔데믹으로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과연 정점을 통과했느냐 못했느냐.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지금 현재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방향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수요 관점에서의 어떤 그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물론 정점 통과와 고공행진의 지속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정점을 통과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라면 인플레이션, 높은 인플레이션율이 당분간 진행은 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은 분명히 어떤 해결점을 찾아서 계속해서 견뎌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게 충분하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반면에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아직도 든다라면 여전히 목표물을 모르고 앞으로 전진해야만 하는 조금 좀 눈 가리고 구름 속을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다행스럽게도 최근 나타나는 물가, 특히나 6월 10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난달 8.3%를 발표를 하면서 이에 대한 어떤 그 정점 통과 가능성 사실상 많은 부분이 사실이니까요. 이번 6월 10일 소비자 물가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에 대한 무게가 계속 실리고 있고 공급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코로나 상해 봉쇄 해제 그리고 코로나 정점을 통과했다라는 그런 기대감 분명히 있다. 그렇게 된다라면 수요 관점과 공급 관점 모든 것 따져보게 된다면 확실하게 정점 통과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정점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된다라면 그 이야기는 우리 시장으로 돌려 얘기한다라면 바로 이 부분은 주가에 대한 바닥론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될 수밖에 없고 하반기 우리 주식시장 내세 어떤 그 상향 지속 기대감 상당 부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여름철 모멘텀을 좀 봐야 되겠다. 계절 모멘텀. 네. 이 계절 모멘텀은 앞서서 우리 그 인맥 앵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상해 그리고 상해의 봉쇄 해제, 우리나라 하늘길 열리고 일본의 하늘길 열리고 이런 부분들 여름철 기대감과 맞물려서 분명히 계절 모멘텀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클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사실 그동안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때문에 나타났던 것들이 이런 봉쇄 해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상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 여기에 계절 모멘텀까지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사실은 뭐 리오프닝 하면은 섹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항공과 조금 여행 쪽에 집중을 해서 여쭤볼게요. 그쪽 분야에 대한 변화는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 우리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그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켜 놓는 그 소위 말하는 유통 채널. 대표적인 것은 저는 홈쇼핑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홈쇼핑, 최근 들어서 해외여행, 해외 패키지 상품의 판매, 그 어느 때보다도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결국은 모멘텀 부분을 살펴보게 된다면 저가 항공사 LCC 부분이 될 것 같고 LCC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노선 재개가 확대되어지는 그런 모습. 여행 업종도 패키지 상품 본물 터지듯이 계속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3년 만에 공채를 채용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고용까지도 개선되어지는 그런 모습. 앞서서 지난 한 두 달 전쯤이었죠. 제가 실질적으로 여행, 항공, 모멘텀 언제부터 봐야 될 것이냐. 공항 리무진 버스 재개 시점을 그 모멘텀의 시작 시점으로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부분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는 5월 말부터였죠. 인천 공항 리무진 버스 이제 한 두 개, 세 개 노선 지금 운항을 개시하고 앞으로 계속 추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다라는 부분. 인천공항 리무진 버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언론 기사나 이런 부분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공항 리무진이 다닌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여객 수요가 많아졌다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점차 이 부분은 이제 정상화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에 충분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번 여름철 6, 7, 8 6월, 7월, 8월 과연 인천공항을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 인천공항을 한번 바람 쏘일 거면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번 다녀와 보시면 거기가 얼마만큼 과거와 다르게 변하고 있는지 생동감 있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여름철 휴가 시즌과 맞물리게 되면서 계절 모멘텀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업종분들 식음료 그리고 스포츠 의류 화장품까지도 아울러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이런 주제가 또 쉽다면 쉽게 느낄 수 있는 게 주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을 해보자라는 그런 관점이셨고요. 지금 하지만 리오프닝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 여행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은 꾸준히 있어 왔어요, 저희가. 하지만 그게 또 주가로 반영이 되느냐, 이건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최근까지는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어떤 그 상황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나 편안하게 리오프닝 관련주 방향, 모멘텀 투자가 아닌 방향성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마음을 좀 다시금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요. 엔데믹 그리고 어떤 리오프닝 결국은 경기가 나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경기가 그만큼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그동안 경기 관점에서 통화를 양적 완화를 하고 통화를 확대하고 재정을 확대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상화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점차 통화는 긴축으로 가는 양적 긴축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 결국은 통화 정책을 비롯한 각종 경기 부양책들은 점차 수그러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엔데믹으로 들어가니까 너무나 이런 건 당연하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어떠한 그 통화 긴축과 경기 침체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대한 모멘텀이 자연스럽게 상쇄되어지는, 잊혀지게 되는, 그게 깎여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 결국은 긴축 우려감이,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리오프닝에 대한 모멘텀 기대감을 반감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점. 지금 현재의 상황, 두 가지 대전환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면서 어떠한 정책의 변화, 각종 정책의 변화, 그리고 각종 소비의 변화, 고용의 변화. 반면에 각종 정책, 통화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의한 통화 긴축으로의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 이 두 가지가 잘 맞물리게 되는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2대 혼란기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모멘텀이 아닌 방향성을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모멘텀은 어찌 보면 통화 긴축이라는 부분 때문에 상쇄되거나 반감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정상화를 찾아가는 과정, 그 부분은 개선세일 수밖에 없다. 나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 방향성에 투자를 하는 것이 지금은 정답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 대표 섹터가 결국은 여행 섹터이고 또 하나 항공 섹터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 부분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고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고 결국 그 방향성에 투자는 미리 선취매입니다. 2분기 실적 시즌 진행 이전 선취매가 가장 유효한,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오프닝 기조는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갈 거고, 그 와중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그래서 PCE 지표, 물가 지표 함께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항공주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저희가 그 가는 방향성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체크해야 될 이슈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항공주가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되죠. 항공주 그렇게 쉽게 가지 못하죠. 그리고 비행기 표는 고공행진, 뭐 과거에 비해서 두 배, 세 배. 그 비행기 가격은 그러니까 그 항공권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수요는 폭증하고 있는데 공급이 뒤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 정부의 계획 발표, 국제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 이 부분을 살펴보시게 되면 급작스럽게 올해 안에 100% 정상화 시키지는 못합니다. 잘 보시면 총 3단계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올해 안에 과거 코로나 이전 수준인 주간 약 한 5,000회 운항 수준에서 한 50%, 약 2,500회 정도까지 확대를 하겠다라는 그런 정상화시키겠다는 목표. 차근차근 천천히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업종군, 결국은 저가 항공사일 것이다. 저가 항공사는 이미 뭐 제주항공에 예를 들게 된다면 전월 대비해서 60%가량 항공 대수, 운항 대수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점.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 역시 단기적인 모멘텀보다는 방향성을 보자라는 말씀을 또 한 번 강조해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공사 모멘텀을 확보하기에는 다소간 어려움이 산적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유가의 진행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환율,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다. 그다음에 그 국제 노선의 정상화, 단기 회복은 어렵고 중장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고용 경직 현상입니다. 사실상 코로나 시절 때문에 많은 운영 인력을 50% 이상 감축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었죠. 이 부분 단기적으로 고용 회복하기는 경직 현상 네.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보셔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게 된다라면 리오프닝 관련 업종군들에 따라서 그 정상화 속도가 좀 다릅니다. 그 정상화 속도가 좀 다르게 되는데 그 정상화 속도, 그 우선순위,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겠다. 정상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은 야외 활동, 여름철 계절 모멘텀과 좀 생각을 해보자. 야외 활동과 스포츠 의류, 화장품까지 좀 생각을 해보시고. 2단계로는 유통과 또 많이 마시게 되죠. 음료수도 많이 마시게 되고 뭐 주류도 많이 마시게 되고 식음료도 확실히 늘어나게 되고 대면 관람도 늘어나게 됩니다.
면세나 카지노나 여행 항공 조금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항공사 국제선 운항 계획 자체도 연내에 50% 그 회복이 목표다라는 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그 순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부분 보시면서 나의 포트폴리오 모멘텀을 어디다 둘까 순서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 이렇게 뭐 지금 중국의 이제 봉쇄 완화 조치 그리고 국제선의 회복들 여러 가지 모멘텀 속에 리오프닝 관련주들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